안녕하세요. 새벽의 축구 전문가 페노입니다. 먼저 나폴리의 예상 라인업을 살펴보면 나폴리는 4-4-2 전형을 형성할 것이 거의 확실시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전형에서 살펴볼 특징은 중앙 수비수인 막시모비치가 오른쪽 측면 수비수로 출전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입니다. 막시모비치를 오른쪽 측면 수비수로 기용하는 것은 이번 시즌 안첼로티가 강팀과의 경기에서 몇 차례 보여줬던 전술인데요. 막시모비치는 경기 내내 공격적으로 거의 전진하지 않고 후방에 머무르는 역할을 맡습니다. 따라서 나폴리는 공격 상황에서 3백을 형성하게 되고 후방의 중앙 수비 숫자를 늘리는 방식으로 경기 내내 수비적인 안정감을 유지할 수 있게 됩니다. 한편 파리 생제르맹은 현재 부상에서 회복 중인 카바니의 회복 여부에 따라서 4-3-3과 4-2-3-1 혹은 3백까지 굉장히 다양한 형태의 포메이션을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어떤 포메이션을 사용하든 변하지 않는 것은 네이마르가 공격형 미드필더 자리에서 플레이한다는 것입니다. 네이마르는 처음부터 공격형 미드필더로 출전하거나 측면 공격수로 출전하더라도 중앙으로 최대한 움직이는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파리 생제르맹은 이러한 네이마르의 위치를 살려서 네이마르를 공격 작업의 중심으로 활용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여기서 경기의 주요한 포인트는 네이마르와 알랑이 경기장 중앙에서 자주 맞붙게 된다는 것입니다. 알랑은 나폴리 중원에서 수비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네이마르가 중앙에서 플레이할 때 필연적으로 알랑과 맞부딪힐 수밖에 없는 상황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특히 네이마르는 중앙에 위치한다 하더라도 측면과 중앙을 자주 오가는 플레이를 보여주는데 이때 알랑이 포지션 자체가 네이마르의 동선과 겹치면서 두 선수가 맞붙게 되는 상황이 계속해서 만들어지게 됩니다. 따라서 파리 생제르맹에서 공격 작업의 핵심적인 역할을 맡고 있는 네이마르를 알랑이 막아낼 수 있을 것인가, 반대로 나폴리 중원에서 수비적인 역할을 맡고 있는 알랑을 네이마르가 넘어설 수 있을 것인가가 이번 경기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 중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편 측면 지역에서는 메니에가 위치하는 파리 생제르맹의 오른쪽 측면에서 변수가 발생할 가능성이 큽니다. 투엘 감독은 베르나트가 위치한 반대편 측면과 달리 메니에를 굉장히 높은 지역까지 전진시키는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특히 오른쪽 측면 공격수로 출전하는 음바페 혹은 디마리아 모두 중앙으로 움직여서 플레이해야 하기 때문에 메니에의 공격적인 움직임은 파리 생제르맹의 공격 작업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으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나폴리 역시 메니에가 위치한 측면 지역을 중심으로 공격을 전개한다는 것입니다. 나폴리가 한쪽 측면 지역에 선수들을 밀집시키는 방법으로 공격을 전개하는 것은 나폴리의 가장 대표적인 공격 방법인데요. 이때 메니에 입장에서는 적극적으로 공격에 가담하는 동시에 수비 상황이 되면 나폴리의 공격 작업까지 막아내야 한다는 임무가 주어지게 됩니다. 따라서 메니에가 이번 경기에서 공수 양면으로 주어진 다양한 역할을 소화해낼 수 있느냐가 이번 경기의 또 다른 포인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이번 경기의 포인트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나폴리가 이번 경기에서도 막시모비치를 활용해서 3백을 활용할 것인가, 두 번째는 네이마르와 알랑의 대결에서 어떤 선수가 승리할 것인가, 세 번째는 나폴리의 공격 방향이 나폴리의 왼쪽 측면 라인에 집중된 상황에서 메니에가 공수 양면으로 좋은 활약을 보여줄 수 있을 것인가, 이 세 가지가 나폴리와 파리 생제르맹의 경기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번 경기는 조별리그 3경기가 남아있는 상황에서 두 팀의 승점이 1점 차이기 때문에 경기에서 승리하는 팀은 16강 진출이 유력해지고 패배하는 팀은 16강 탈락이 유력한 상황입니다. 이처럼 두 팀 모두에게 16강 진출 여부가 달려있는 한판이라서 굉장히 치열한 경기가 예상되는데요.